체크! 체육과 크로스핏 채널 브로훈입니다. 오늘은 스트렝스 훈련으로 데드리프트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주로 스트렝스 훈련을 할 때 하는 게 이제 백스쿼트, 그리고 데드리프트, 숄더프레스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스트렝스로 넣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육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운동들로 스트렝스 훈련을 해요. 다른 이제 근력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데드리프트를 진행할 건데, 데드리프트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게를 제가 원래 계획하고 있는 거는 325파운드까지 올리는 건데, 개수를 5개씩 해서 5세트를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every 3minute on the minute로 매 3분마다 5개씩을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건데, 무게를 한번 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무게를 325파운드로 할지 아니면 더 낮춰서 진행을 할지, 그거는 오늘 컨디션에 따라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장 클래식한 크로스핏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인 스트렝스 훈련인데, 5개씩 5라운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법인데, 저는 이제 조금씩 무게를 계속 올려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교착 상태에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볼 건데요, 데드리프트 하실 때 가장 중요하신 거는 아무래도 자세겠죠. 정확한 자세에서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무게를 많이 든다고 해서 운동이 잘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확한 자세로 들 수 있도록 한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해 볼게요. 출발!
운동을 마쳤습니다. 와, 데드리프트 너무 힘들다, 진짜. 근데 그걸 또 했습니다. 이게 사실 무게를 얼마나 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들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들었느냐, 어느 정도까지 노력했느냐, 요겠죠. 아, 진짜 못 들 뻔했어요. 마지막 라운드는 솔직히 진짜 간만의 차로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 힘이 조금 더 떨어졌으면 허리가 말릴 것 같아서 아마 놓았을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성공을 했는데 한 달 전에 했을 때는 325파운드를 5세트를 못 했었어요. 그래서 325파운드를 4라운드, 5라운드만 325파운드로 하고 그전에는 그거보다 낮은 무게 315파운드, 뭐 305파운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오늘 325파운드로 5개 다 끝냈습니다. 뿌듯하네요. 근데 와, 진짜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진짜 넘어갈 것 같아요. 장난이고, 진짜 우리가 개수가 5개밖에 안 되지만 정말 우리가 매트콘을 할 정도로 그만큼 힘이 들어요. 그만큼 이제 저한테 알맞는 무게로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이 무게를 들기 위해서 제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했다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운동을 해도 운동이 제대로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특히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모든 전신에 힘을 다 집중해야지 들 수 있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몸의 전체적인 근력을 발달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후면사슬 근육, 우리 뒤쪽 근육, 현대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뒤쪽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서 몸의 안정성을 많이 잡아주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한 번에 뭐 당연히 고중량으로 올라가면 안 되겠지만 데드리프트 꼭 운동에 넣어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강추입니다. 그냥 막 뛰고 막 클린앤저크 막 역도 하고 체조하고 이런 것도 뭐 물론 힘들지만 정말 저는 무게를 드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에 또 약하고 그래서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또 그만큼 잘 늘진 않아요. 오랜 기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조금 조금씩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옛날 영상들을 보면 그 차이를 이제 조금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깔끔하게 운동 잘 마무리 했고요. 특히 데드리프트 하실 때나 고중량을 다루실 때는 특별히 주의하셔가지고 준비 운동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무게는 한 번에 증량을 많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심해서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한번 데드리프트를 할 때나 고중량 운동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기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